안녕하세요. 드로잉재입니다. 그림을 배우러 문화센터를 가든 학원을 가든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이제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시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아무래도 뭉쳐서 그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진도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보다 조금 더 그림이 빨리 느는 사람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다 실력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속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게 계속 눈에 띄고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또 비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리는 얘기도 있고 내가 봐도 그 사람이 그림을 더잘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 같이 경쟁도 하고 잘 풀어나가면 되는데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림을 계속 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림을 그만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일단 속상한 마음을 위로받기도 하고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 흥미는 많은데 당장 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망설이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초보자나 경력자나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인데 남하고 비교할 때내 그림이 뭔가 조금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힘이 빠지죠. 세상 살아가는 게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꼭 그림에만 해당되는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저만 해도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제가 9개월 정도 됐는데 어떨 때 보면 막 한두 달 만에 몇십만 찍는 사람들 보면은 솔직히 제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지만 2,000명 선 이렇게 보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봐온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림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반드시 그만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그림입니다. 그 이상의 결과를 경험하기도 하고 오히려 뭐 노력하는데 결과가 안 좋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딱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여주는 게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중간에 막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줄이고 계속해서 즐겁게 해나가는 게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들 비유하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스타트가 좋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법 없고 약간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끝까지 뒤처지란 법이 없습니다. 내공이 쌓이면서 자신만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길게 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조급해지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시작하고 빠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경쟁 심리가 슬슬 올라옵니다. 이때쯤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열심히 하라고.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건 아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 그림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비교를 안할수 있겠습니까? 옆에 인간은 옆에 사람은 그림이 쭉쭉 느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으니까 점점 열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림도 하기 싫어지고 어렵게 결심해서 시작한 그림인데 때려치우고 싶고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일단 자신보다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은 내 그림 실력을 빨리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좋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보다 잘할 거다, 꼭 잘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은 멘토로 삼고 그런 사람을 절대 경쟁자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마음만 더 조급해지고 실망만 커집니다. 물론 나도 이제 저렇게 잘 그릴 거다라고 결심하고 또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제 가까이 있는 경쟁자로는 보류해 두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TV나 신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오는 소위 이제 뭐 천재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도 따라갈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현실은 그런 천재는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막 수많은 그림쟁이들을 만나봤고,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지만, 와, 이 새끼, 와, 이 인간, 와, 이 사람은 정말 천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 중에 작가로 제법 이름도 있고, 잘 나가는 젊은 작가가 있는데, 뭐 인성도 아주아주 아주 착합니다. 근데 얘가 처음 선 긋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가르쳤는데, 그림 감각이 있는 편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뭐 어리고 나이 많고 할것 없이 그 정도 재능 있는 사람들은 세고 셌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작가로 성공하는 사람은 몇명 없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장점은 많이 그린다는 겁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썰렁한 아재 개그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럴 때면 이제 재미없다 도대체 언제 웃길 거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전 재미없는 개그 한 100개 정도 치다 보면 그중에 몇개 빵빵 터지는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편집이 없으니까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재밌는 것만 편집해서 보면 정말 재밌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현실에서는 듣는 사람이 좀 괴로울 수 있다는 거지.
축구에서 일단 골대에 공을 차야 골이 되든지 노골이 되든지 할거 아닙니까? 정말 노리고 노려서 한방 차면 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친 듯이 계속 골대를 향해서 될 때까지 차 돼야지 한두 골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결론이 노력이냐고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뒷부분에 가면 힘들 때 견딜 수 있는 간단한 팁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노력에 관한 얘기는 조금 해야 되니까 일단 에피소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림을 쉽고 빠르게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를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끝날 때쯤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미술을 전공했고 작가 생활도 좀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림이 잘안 풀리고 그리는 속도도 너무 느려가지고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해서 화가의 꿈을 접고 미술 관련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생활도 나쁘진 않지만 화가의 꿈을 접은 것이 마음속에 미련이 남는다고 작가님처럼 쉽고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내게 있었다면 계속 화가의 길을 갈수 있었을 텐데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제 화가가 말하기를 저는 결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쉽고 빠르게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고 지금도 사실 쉽고 빠르게 그림을 그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제가 기자님 말씀처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작품을 그려왔는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만큼의 반만이라도 기자님이 그림을 그렸다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은 관심이 없고 결과만 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실에서 똑같이 그림을 시작했는데 나보다 잘 그리는 사람 때문에 속 터질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집에 돌아가서 오늘 그린 거를 한 번 더 그려보고 다음에 화실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더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그림 생각도 많이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그리고 나서 화실에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 스스로를 반성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 사람이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노력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안 늘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림이 일주일 후 아니면 내일 당장 그림이 늘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 참고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늡니다. 쭉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늘고 그 상태를 쭉 유지하다가 어느 날 또 확 실력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그림이 늡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력이 안 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력이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느는 시기가 달라서 좀 있으면 내가 확 늘어서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때를 못 참고 조바심을 내면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전재산 들여서 광산 사가지고 미친 듯이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팔았더니 새로 산 사람이 1m 더 팠더니 뭐 금강이 나왔다 뭐 그런 실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림 잘 안 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려치우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팁을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결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은 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계획을 세우자는 겁니다. 먼 미래를 보지 말고 가까운 당장 내일을 보고 거창하게 계획하지 말고 작게 계획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을 너무 어렵게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하기 쉬운 난이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정도보다 약간만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50이 널널하게 하는 거고 100이 토 나올 정도로 막 빡시게 하는 거면 60에서 70 정도 난이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내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50 정도로만 목표를 설정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1일 1 드로잉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내 성향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럼 나도 1일 1 드로잉 해야지 하고 결정했다가 힘들어서 실천도 못하고 실망만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느긋하게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주 5회 드로잉을 한다든지 아니면 격일로 드로잉을 한다든지 널널하죠. 뭐 그렇다고 주 1회 드로잉이나 월 1회 드로잉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짧게 짧게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뭐 이틀에 한 장을 완성한다든지 3일에 한 장을 내가 완성하겠다 그렇게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면서 작은 성취감을 자신에게 계속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별거 아닙니다. 하기 싫을 때는 미련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림을 아예 쳐다도 안 볼 거다 결심하고 실제로 그림 근처도 가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그만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손을 놓고 쉬겠다고 계획할 때는 다시 시작할 기한을 반드시 정해놓고 손을 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길어지면 그 기간이 아주 많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쉬는 게 좋겠다 하는 기한을 꼭 정해두고 쉬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전공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정도 쉬는 게 좋고 최대 3일 정도 쉬는 게 적당합니다. 취미로 이제 띄엄띄엄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너무 자주 반복해가지고 뭐한 달에 한번 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아도 3개월에 한 번. 그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버릇됩니다. 정말 그림을 좋아해서 쉬기로 한 기간보다 좀더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냥 꾹 참고 느긋하게 계획한 만큼 쉬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점점 하기 싫어진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똑같습니다. 쉬는 기간을 다 채웠을 때좀더 쉬고 싶은데 뭐 계속 그림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딱 멈추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하기 싫은데 시작해보면 생각보다는 그림이 재밌고 즐겁습니다. 쉬어준 효과 때문에. 그림은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어떤 계기로 뭐 그림을 시작했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공통적인 한 가지는 그림이 좋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까지 상해가면서 하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보다 내가 그림을 아주 못 그린다든지 그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장점도 많고 발전 가능성도 많고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에게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실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다. 결코 못하는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작 본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그 장점을 얘기하면서 계속 실망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그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고 격려를 위해서 이제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친 입장에서는 없는 사실을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좋은 점을 칭찬하는데도 굳이 안 좋게 해석을 해서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쓸데없이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낫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참고 이겨낸 만큼 반드시 보답을 해줍니다. 그때의 그 기쁨, 쾌감 같은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그림이 힘들거나 잘안 풀릴 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또 열심히 돕겠습니다. 쉽게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